회사 생활이란 게 쉽지만은 않아.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. 내가 장담해. 우울하다고. 소리가 너무 좋지?
누가 우울한 걸 조금 날려줬으면 좋겠다. 불을 켜놓으니까 약간 더운 것 같아. 그래도 너가 잠들 때까지 켜놓을 거야. 걱정 마. 내가 너 자고 나서 꺼줄게. 나는 아직 안 잘 거라서 괜찮아. Thank you.
가장나무 양초였어. 다음 걸 보여줄게. 다음 거는 되게 유명한 건데, 우드윅이라고 알지? 되게 유명한 향초잖아. 이 우드윅 자작나무 향초가 소리가 되게 크고 좋더라고. 여기 브랜드는 약간 가격대가 있는데 그래도 세일할 때? 세일할 때 사기 좋은 것 같아. 이걸 내가 28,000원인가 샀어, 세일할 때. 냄새가 더 묵직하고, 이거는 리넨 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리넨 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. 이거 자작나무 타는 소리가 훨씬 더 커.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나는 엄청 경박스럽게 타들어가지 않니? 다 타들어간다 하고 티내는 것 같아. 이것도 향이 좋지? 둘 다 향이 좋지. 근데 난 얘가 조금 더 머리 안 아픈? 조금 오래 맡아도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은 향인 것 같아. 근데 향초는 원가에 비해서 약간 비싼 감이 있어. 우드윅도 조금만 더 쌌으면 좋았을 텐데.
자주 들어도 좋은 것 같아. 되게 힐링되지 않아? 너가 이 좋은 향들이랑 이 좋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. 오늘 되게 힘든 하루를 보냈잖아. 조금씩 피곤해지나 보네. 말 안 시킬 테니까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소리만 들으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져봐.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잠들어 있을걸? 잘 자. 너 자고 나면 내가 초 꼭 꺼줄게.